무릎에 안 부딪혀. 얘를 들어놓으면은 안 부딪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를 살짝만 무너뜨리고 벌리면 얘 때문에 못 걸었던 거거든요. 내외전이라 그러죠. 내외전은 이미 무너졌으니까 내가 이 다리를 끌어야 되거든요. 끌어야 되니까 돌렸던 거야, 이게. 근데 얘가 직립이 되고 가잖아요. 얘를 끌 시간이 없다니까? 그냥 가야 돼. 그걸 왜 끌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훨씬 느린 느낌을 네네네네네네. 박자도 안 맞으니까 네. 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뭐야? 얘 들어놓으면 해결되는 거야. 얘가 밸런스가 신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는 가는데 얘가 느린다고 해서 얘를 신경을 쓰면 여기서부터 엇박자 나거든. 엇박자 나요. 그렇게 걸을 수가 없어. 자, 이쪽이 불안하고 이쪽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을 신경을 쓰십시오. 절대로 안 되거든요. 무시해야 돼요. 어떻게? 얘만 맞춰놓으면 저절로 맞는 거야. こちらの方がチャンソンヨルさんです。政府関係や大学などの要請で正しい歩き方の講師を務め、韓国のテレビでも数多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ウォーキング講師でいらっしゃいます。チャン先生はどうしてウォーキングの講師をするようになられたんですか？ウォーキングが이상하죠. 걸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저는 걷지를 못하던 그 학창 시절이 있었어요. 불편하면 불편한 데 갔다 오세요. 아, 네, 됐어요. 신발 벗어놓으세요. 양말도? 자, 가보실게요. 됐습니다. 지금 맨발로 신발 벗고 느껴보고 걸어본 적은 없잖아. 그쵸? 재활 과정에서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자, 신발을 신고 조금 전에 그냥 걸었을 때와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걸어봤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부하 걸리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괜찮죠?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여기서 그냥 바로 간단하게 고쳐드릴게요. 언어상으로 말씀을 드렸어. 맨발이 우리 기본 조건이야. 네. 우리는 신발을 신고 태어나지 않았어. 어떠한 조건이든 맨발은 우리 환경이야. 맞죠? 그 환경에서부터 다시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냥 걸어보고 밑변을 좁혀놔라. 밑변을 좁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에 충격이 가는 게 어딜까요? 다친 부분에서 충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충격은 이 상체 내 체중이 무릎 이상에서 충격이 거기 부딪히는 거고 지면에 부딪혔을 때 얘가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최소화를 시켜야죠. 그 최소화의 방법이 뭐야? 자, 내 몸이 제로점인 거거든요. 자, 제로점에 얘 밑변을 좁혀서 평상시보다 더 요 정도예요. 요 선 정도. 평상시보다 좀 좁죠, 지금? 네. 밑변이 좁았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불안해요. 얘가 넓어지면 편하거든요? 근데 밑변이 좁아지면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들고서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밑변, 그 상태에서 밑변 넓혀보세요. 넘어지지 않을 확률은 높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게중심이 밑으로 깔아앉아요. 편하지만 벌써 여기에 하중이 실려요. 그죠? 왜? 여기서 조금만 살짝만 빗나가면 내가 이제 왼발을 다쳤어. 거기 충격 가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살짝 틀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미 체중이 1대1이 돼야 되는데 분배가 깨지니까 벌써부터 편마모 편중이 돼버리는 거야. 쏠려버리는 거야. 자, 하나로 만들어라. 두 다리 중에서 한 다리가 부상을 입었지만 걔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이 양쪽 다리를 좁아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 요거 이해하려고 왔어요. 이거면 해결 끝난 거야. 왜? 환경에 따라서 중심을 잡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보행이 뭐야?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이 본능의, 보행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쳤으니까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잖아. 그게 재활을 하는 거였는 거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로점을 찾았다.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자, 다음. 느껴볼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갖는 것은 내 몸은 둘째치고 저
저기 목적지 가는 것만 내 이동의 목적이었어. 근데 저기를 생각하고 가려고 생각하면 나는 못 걸어. 힘들어. 근데 오늘부터 저 목적지는 무시해버려. 어차피 갈 거야. 어차피 갈 거야. 근데 어떻게 갈 거야가 중요해요. 어떻게. 자, 어떻게는 뭐야?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서야 돼. 그리고 저기를 가는데 어떻게 갈 거야? 제 말 따라 하십니다. 유지. 유지. 이 자세를 흐트리지 마세요. 이 자세를. 아프다고 해서 여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얘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아픈 다리가 없어. 자, 목적지 정해졌습니다. 그냥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유지. 이 자세 유지하고 저기를 갈 거야. 반사예요, 반사. 반사를 느껴봅니다. 시작하세요. 네? 유지? 그냥 가. 오케이. 다리 일부러 쓰지 마세요. 오케이. 옳지. 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 유지하고 가. 옳지. 가세요. 네. 자, 충격이 안 가요. 얘를 들어놓고, 제가 그날도 아마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 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반사야. 특별한 자괴가 없으면 중추신경과 마비돼서 못 가겠죠. 그때는 이렇게 하고 가야, 끌고 가야 돼. 근데 그 단계는 아니야. 세웠으니까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춰놓고 수평 넘어지지 않는 단계까지 만들었어요.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 가. 얘는 저절로 반응을 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힘들어져. 무조건 내가 넘어지지 않는 각도를 만들어놨다. 가봅니다. 시작. 유지. 네, 가세요. 유지. 유지. 오케이. 유지. 유지. 오케이. 자,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느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리, 왼쪽 다리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지금 없어진 게 뭐냐면 내 체중, 물리적인 체중이 지면과 내 체중이 옮기는 거잖아요. 그게 최소화가 됐어요. 부딪히질 않아요. 어디에? 무릎에. 무릎에 안 부딪혀. 얘를 들어놓으면은 안 부딪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를 살짝만 무너뜨리고 벌리면 얘 때문에 못 걸었던 거거든. 그래서 아까 맨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내가 세상에 저 물리적 환경이 없고 맨발로 피부 조직으로 나가서 오늘부터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나가서 시속 4km 정도로 이동을 해야 돼요. 사람의 속도로. 지금 다친 무릎이 먼저 아플까요? 발바닥이 먼저 아플까요? 발바닥이 아프겠죠. 자, 그러면 걸어야 돼. 가야 돼, 저기를. 가야지 안 죽어. 그러면 그 피부 조직으로 된 발바닥이 아프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 몰라. 그게 우리 몸인데 그걸 모르는데, 맨발로 걸어야 되는데, 그 분명히 돌도 있을 수 있고, 이물질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부상을 당할 수 있잖아요. 못 걷잖아요. 간단해요. 얘를 들어놓으면 발바닥은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왜? 제가 피부 조직을 지켜줬거든요. 보호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신. 얘를 넓혀놓고, 무너뜨려놓고, 이렇게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었거든. 다치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쳤잖아. 다쳤으니까 더 완벽한 기회가 다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걔는 맨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얘를 드러나라. 왜?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프지 않은 곳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면 상체, 내 원래 갖고 있는 체중을 최소화시키자. 부딪히지 않고. 방법이 뭐야? 좁히고 드러나라. 좁히고 드러나라. 됐어요? 여기 세팅값이에요. 오늘 왜 오셨냐면 이 세팅값 만들려고 오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동안에는 얘를 유지하면서 저기를 가본 적이 1도 없었어요. 내 몸은 둘째야. 저기 가는 게 목적이었지. 내 몸이 부딪히면서 힘들게 가는 게 목적이었지. 자, 생각하면 저기는 저절로 갈 거야. 무엇을 하면? 들어놓고 간다고. 뒤로 가는 경우는 없거든. 뒤로 가는 경우는 없죠. 가죠. 가보시자고요. 시작. 가세요. 유지. 유지. 오케이. 유지. 오케이. 그냥 반사를 믿어요. 내 몸이 가는 걸 믿어요. 오케이. 그냥 가고 있으니까. 옳지. 저기 간다고 생각했는데 안 가는 경우는 없잖아. 어차피 갈 거지. 옳지. 저절로 가고 있거든. 자, 좋아요. 내외전이라 그러죠.
내외전은 이미 무너졌으니까 내가 이 다리를 끌어야 되거든요. 끌어야 되니까 돌렸던 거야, 이게. 근데 얘가 직립이 되고 가잖아요. 얘를 끌 시간이 없다니까? 그냥 가야 돼. 그걸 왜 끌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훨씬 느린 느낌을 네네네네네네. 박자도 안 맞으니까 더 힘들고.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뭐야? 얘 드러내면 해결되는 거야. 얘가 밸런스가 신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는 가는데 얘가 느린다고 해서 얘를 신경을 쓰면 여기서부터 엇박자 나거든. 엇박자 나요. 그렇게 걸을 수가 없어. 자, 이쪽이 불안하고 이쪽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을 신경을 쓰십시오. 절대로 안 되거든요. 무시해야 돼요. 어떻게? 얘만 맞춰놓으면 저절로 맞는 거야. 그래도 그게 안 되면 그다음부터 못 발지 보여야 돼. 전혀 문제 없거든요. 이미 내외전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내외전 없어요. 자, 이제 자 여기까지가 내 살아있는 육체적 내 몸, 생물학적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였고 자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가볼 거야. 조금 빠른 속도? 자 지금 상태에서 빨리 가라면 또 엉킬 수도 있어요. 네. 네, 발을 쓸 거니까. 네. 자, 잘 이해하세요. 1단계는 내 생물학적 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직립, 최소화의 내 몸을 저항을 생기지 않게 중력에다 만들어 놓고 반사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고요. 자, 이따 빨리 걷는 방법이에요.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야. 네. 제 말 따라 해보세요.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신나? 신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신감이에요. 그 얘기는. 내 육체, 이제 결함의 문제가 있었던 거를 매뉴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해를 했어. 제가 저기를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컨트롤, 신체를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은 것을 한번 정말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야. 네. 자, 기분 좋아? 시작.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세요. 내가 정말 기분 좋았을 때가 뭐였지? 신났을 때. 자, 자신감이야. 아프지 않은 데로 돌아가는 거야. 네. 오케이. 자, 이번 갔는데, 내가 저기 갔는데, 난 너무 기분 좋아. 자, 준비 시작. 가볼까요? 그러면은 뒤꿈치에서도 발가락까지 몸을 들어요. 바운스가 돼버려요. 발목을 다 써버립니다. 오케이.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 씻는 순간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 꼿꼿한 90도 자세의 본능을 깨운다.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해 보입니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 분은 상대 오래 정신 챔피언 정상현 씨입니다. 발을 모두 수업으로 지켜진 로우 기억 세계 오래 정신 챔피언 직접 결정.